무더위가 지나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왔습니다.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인데요. 파란 하늘 아래 수만송이 코스모스가 장관을 이루고 천일 동안 붉게 물든다는 천일홍을 맘껏 볼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가을 정취 물씬 풍기는 경기도 꽃구경 명소를 최창순 기자가 소개합니다. 가을을 알리는 코스모스가 바람이 나부껴 물결처럼 일렁입니다. 눈으로만 보기에는 아까운 풍경을 놓칠세라 사진으로 기록을 남깁니다. 오랜만에 마스크를 벗고 가을 정취를 흠뻑 느껴보기도 합니다. 노란 꽃잎의 황화 코스모스가 황금빛 물결을 이룹니다. 꽃이 피어있는 곳은 어디든 근사한 포토존이 됩니다. 여름에는 푸른빛을 띠다가 가을이 되면 분홍빛에서 자줏빛으로 물드는 핑크뮬리도 관광객들의 눈을 즐겁게 합니다. 애기 태어나기 전에 이제 한번 사진 명소이기 때문에 한번 왔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쉬는 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하늘도 파랗고 꽃도 그렇고 되게 이제 마음이 좀 뻥 뚫리는 느낌이 좀 있고요. 그리고 마음이 좀 평안해지는 올 때마다 그런 기분을 많이 느낍니다. 꽃의 붉은 기운이 천일이 지나도록 퇴색하지 않는다는 천일홍이 장관을 이룬 곳도 있습니다. 토끼풀 같은 꽃이 빽빽하게 무리지어 피는데 산딸기를 닮은 붉은색과 분홍색, 주황색, 흰색 등 색깔도 다양합니다. 노란색과 주황색, 분홍색 등 새색깔의 꽃들이 한데 모여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백일홍도 관광객들을 유혹합니다. 꽃 크기가 작은 수꾼 해바라기가 금빛 물결을 이루고 코스모스 동산 위에선 어느덧 선선한 바람을 느끼기에 제격입니다. SNS로 검색을 했는데 지금 여기 딱 나리공원에 축제를 하고 있다고 해서 왔어요. 생각보다 규모도 크고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놀랬는데 잘 꾸며놓은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도심 속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깊어가는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경기도 내 꽃구경 명소에서 특별한 추억이 담긴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경기 주유TV 최창순입니다.